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국제거리, 일명 바문화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죠. 인디아 레스토랑, 인도 식당이죠. 네, 이것도 식당인데 이름 모를 그 매니판들. 이제 본격적으로 다문화거리 초입에 들어와 있습니다. 네, 다문화거리 구경을 저도 처음 하는데요.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국제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거리에는 이제 뭐 그 좌판대에 물건들을 팔고 있고요. 아, 떡도 있네요. 네, 다문화 음식거리라고 쓰여 있네요. 아, 외국인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음식들도 다양합니다. 한번 그 구경을 올 만한 그러한 그 국제 거리가 되겠고요. 저도 처음 와봤는데 신기하고 볼거리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에 명동 의류백화점. 네. 명동이 옮겨왔나? 네, 이곳 치안을 위해서 지구대도 파견된 것 같습니다. 네, 야채 가게도 있습니다. 주말에는 이곳은 상당히 그 번잡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리인데, 오늘은 날씨도 지금 영하 한 7, 8도 되는 것 같고요. 또 평일에 오다 보니까 한산한 국제 다문화 거리를 지금 구경을 하고 계십니다. 중국 식품 가게도 눈에 띄고, 네, 한국 꽈배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네, 먹거리들이 진열대에 뭐 가득하게 있습니다. 여기에 그 다문화거리가 형성된 계기는 주변에 그 시화공단과 배우공단이 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이쪽으로 뭐 이주를 해와서
이런 거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. 예, 외국 장식품들도 있고 족발? 미니족. 얼마예요? 어때요? 네, 닭 요리도 은근히 좀 보이고. 모양은 비슷한데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네, 중국 소세지. 이주민들을 돕기 위한 그 이주민 센터도 자리 잡고 있네요. 아, 네, 중국 식품들도 있고. 네, 어떻게 구경을 잘 하셨는지요?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서 좋습니다.